그리고 신랑의 시름이 늘어요. 한숨이 늘고. 니네 신랑 참 착한 것 같아. 그 여보 들었지? 자, 이 아이템은? 네. 잠시만요. 또 이거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아이템이에요. 제가 올 겨울을 거의 이 아이템과 살았어요. 모두 그래. 알고 있어요. 그쵸? 너무 이것만 입죠. 네. 계속 전 이것만 그러니까. 입어요. 왜냐하면 자, 저는 좋아했던 거구나. 네, 완전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드리면 저의 이 득템 스토리는 이거는 이자벨마랑 에뚜알이에요. 에뚜알. 네. 명품이네. 그런데 그쵸, 명품이에요. 근데 이게 여보 카메라를 꺼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미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치스 패션이나 이런 네타포르테 이런 데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빅 사이즈들을 막 클릭해요. 장바구니에 계속 넣어놔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이즈부터 쫙 빠져요. 그래서 저희가 저같이 레어 사이즈들은 가끔씩 남아요. 세일. 그래서 세일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또 그런 아이들이 친절하게, 얘야 너가 담은 아이템 세일한다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메일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들어서 클릭을 해요. 살까 말까 40%? 50%? 40%나 하는데 세일을 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다가 한두 번 클릭하고 또 내려놔요. 그러면 추가 20% 세일을 진짜? 때려요. 네. 엑스트라 20이라는 코드가 막 떠요. 어, 나는 그런 게 안 오던데.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원래 제가 이 명언을 들은 적 있거든요. 여자는 대접받으려면 견뎌야 된다고. 버텨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네. 나는 많이 입어서 보풀이 생긴 줄 아니에요. 알았는데. 이거는 원래 아닌가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약간 텍스처가 좀 데꼬부꼬가 있는 상태고 보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고 셔츠형인데다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저처럼 자차를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두꺼운 아이템도 아닌 요런 아이템이 딱인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체크무늬가 잔가라죠. 거기다 블랙이어서 뭐 아시겠지만 저희 쪽 사람들은 대부분 늘 장례식장 같은 복장으로 살고 있거든요. 블랙만 입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행사 복장이 블랙만 입으시죠? 그러네요. 네, 그런가요? 라고 하기에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까만데 원톤으로 너무 까만케만 입지 않으려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아이가 약간 이런 보카시가 네, 보카시가 있고 색이 약간 섞여있는 좀 뭔가 약간 트위스트된 것 같은 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겨울 내내 여기다가 목도리를 했다가 여기다가 약간 조끼 같은 걸 또 입었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제 너무 입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이 옷은 다섯 벌 입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아 진짜? 네. 매일매일 입어서? 매일매일 입고 스타일러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입고 또 스타일러에 넣었다가 스타일러에서 토해낸 옷이에요. 아니 확실히 우리 민정씨가 네. 트렌드세터인 게 갑자기 이런 아이템을 네. 셔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셔츠 프로젝트 네, 자켓. 네. 아... 내가 또 기자 이야, 어디다 써먹겠어요? 셔켓. 셔켓. 네. 셔켓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셔츠인데 약간 도톰한 셔츠여서 네. 자켓과 이제 셔츠 두 가지 중간 형태로 믹스해서 입을 수 있는 형태고 요즘에 또 이게 난리 났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겨울용은 트위드 소재나 울 소재로 나오고 요즘에 가죽으로 이런 셔츠형이 되게 그쵸? 많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탁 하나. 맞아요. 안에 폴라 있고 요거 있고 위에다가 뭐 코트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것만 입어도 되는데 그쵸. 보통은 이제 아우터용으로 쓸 수 있게. 맞아요. 이게 정말 성공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런 아이템이 이미 사이즈 검증도 끝났고 패브릭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계속 나는 찾아. 계속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또 물 흐르듯이 제가 망템으로 넘어가고요. 거기 그거 하나 주세요. 아니요. 네. 택도 안 뜯었잖아요. 이것도 셔켓이네. 네. 이것도 셔켓이에요. 이건 좀 두툼하네. 네. 이거는 분명 이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아, 안에 네. 이게 솜이 있네. 네. 솜이 있어요. 그리고 입으면 뚱뚱해 보여? 미쉐린 같아요. 여보!
오지 마 이제부터.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반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기를 놓쳤어요. 이건 팔아야겠다 그냥. 예쁜데? 근데 이게 너무 그래서 이거 사실 남자도 입어도 되는 그런 그래, 사이즈인데 남자 사이즈이기도 하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망템으로 제가 이건 얼마인가요? 이것도 되게 세일에 세일을 거듭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20얼마 정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네. 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리얼은 한 40얼마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사이즈가 네. 좀 특수 사이즈이신 분들은 되게 좋겠어요. 네. 나 그거 너무 부러워. 끝까지 남아있어요. 다 세일 다 받고. 네. 좀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근데 좀 크긴 하네요. 커요. 커요. 근데 이것도 입으면 되는데 왜 이건 망템이에요? 두꺼워서? 네. 저는 이렇게 정도의 두께를 생각하지 않았고 늘 데님을 시도해요. 저는 약간 데님에 대한 뭔가 그 열망이 있나 봐요. 근데 저같이 몸집이 퉁퉁한 사람들은 데님이 잡아주는 쉐입 때문에 더 조금 부해 보이는 훨씬 더 부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당해서 조용히 신랑 모르게 일단 모르게요 이렇게 해놨다가 또 데님을 클릭해가지고 또 입어보고 아, 또 부해 보이네 그래갖고 또 그래서 데님 섹션이 이렇게 있고 늘 그 데님은 그냥 애들끼리 애를 낳았다고 해요 제가 계속 숫자가 불어나는 것 같다 해서 쟤네들이 눈이 맞은 것 같다고 얘기해요 야하네요 아니 근데 사람들마다 그런 아이템이 있어 이제 내가 네. 워너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도 죽어도 안 어울리는 네, 그런 맞아요. 아이템이 있어 나는 그게 이 샤넬풍의 샤넬 트위드 자켓 있잖아요 카라 없이 이렇게 왜 이 라운드 되게 네. 이렇게 딱 주머니 이렇게 그걸 입으면 그렇게 뚱뚱해 보인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샤넬이 아니어서 그런가? 그럼 샤넬 스타일 샤넬을 입어보세요 좀 달라요 샤넬 스타일만 계속 입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어울리는데 저도 그걸 그렇게 사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망템이에요 어떻게 쓴지 반품을 할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네. 이런 망템은 어떻게 처리해요? 집에 쌓은. 집에 쌓아놔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단인데 드레스룸이 두 개예요. 아, 진짜? 대박이다. 네, 하나는 망템용이에요. 와, 이쪽 방은 성공템, 이쪽 방은 망템 이렇게 돼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랑은 알아요? 신랑이? 몰라요. 성공템을 조금 실패템에 내가 섞어놔요. 그래서 거기서도 꺼내입는데 밑장백이냐? 싸늘하다. 그런 식이에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진짜. 아니 왜 바지 같은 거를 하고 그래도 될 텐데? 하고 싶은데 제가 해봤더니 특수 사이즈 분들을 따로 모아야 돼가지고 그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면은 사실 되게 잘 팔릴 아이템들이 저 진짜 많거든요.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네, 그리고 꼭 이게 제가 꿈꾸는 약간 내 머릿속에 여성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어떤 여성상인가? 그러니까 약간 실크 블라우스 같은 것들을 막 차내라나게 입고 이런 막 핀턱 잡혀 있는 이런 바지 같은 거를 슬랙스를 촥 입고서는 뭔가 하이힐을 딱 신고 가방을 막 두 개 정도 미니백 하나에 큰 백 하나를 들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진도 이 지금 감정 빡 올라왔는데 얘 때문에 짜증이 나네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맞지